이 부동산 마트에서는 25년의 역사가 있고요. 양평이나 그 토지 전원주택 분야에서는 넘버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부동산에 각각 그 많은 종류의 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소나무 숲길로 되어 있고요.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여기 매도자분께서 말로는 약 그 15년생 소나무가 약 1000그루 정도 있고요. 그에 유실수 나무가 또 몇십 주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촬영을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은 토지 면적은 964평이고요. 건물은 35평.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 인근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한 1300평이 넘는다 그러시네요. 그만큼 등기 외에 넓은 면적을 쓰고 계십니다. 인근에 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특별한 점용료나 이런 거 뭐 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아주 힐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처럼 청정한 부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촬영을 하지만 완전히 숲세권에 집과 잘 어울려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잔디도 그렇고요. 아주 전체적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는 그 진입하는 대문입니다. 대문 입구에 양쪽으로 펜스 철제 대문이 되어 있고요. 아주 소나무 조경들이 오솔길처럼 아주 좌우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출입구입니다. 한 50여 메타 정도 되네요. 50여 메타 정도 오솔길처럼 들어오면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차고로 쓰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정면에 바라보고 있는데 이곳은 정확하게 남서향입니다. 양면에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쪽에서는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거의 남쪽에서 서향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뭐 소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정면에 있고요. 자, 한번 바깥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 오른쪽은 아까 오솔길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뭐 벚꽃나무와 소나무,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얼마든지 추가 건축이 가능하고요. 동네의 마지막 끝집이기 때문에 뭐 환경이 아주 멋집니다. 뭐 소나무 조경수 등들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요. 뭐 과다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배수로 시설도 나름대로 자연적인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도자분께서 거의 15년 전에 소나무 약 1000그루 정도 심으셨다 그러네. 지금 건물의 외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대로 숲세권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우측에 신발장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그 건축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면적은 다 실평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형을 얘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서향에서 약간 남쪽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실이고요.
앤틱 가구들도 잘 돼 있고요. 이쪽 좌측으로 침실입니다. 화이트 계열로 붙박이장들이 다 돼 있고요. 방에서 보는 밖에 소나무 숲이 아주 멋집니다. 좌측, 우측 다 야외창이 있네요. 여기는 베란다 같은 곳입니다. 상당히 큰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화장실, 안방 화장실. 거실에서 오는 우측에 방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전원주택들은 방은 크기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거의 뭐 인테리어도 비슷비슷하지만 거실이 상당히 안정감 있게 배치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땅 지형이 약간 서양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뭐 정남향은 아니지만 땅 지형상 어쩔 수 없이 건축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의 모양이지만 아주 상당히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가겠습니다. 2층에 계단 보면 내부 계단입니다. 자, 여기는 체육 단련실 정도로 쓰고 계시네요. 1층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뭐, 소나무 피톤 치즈가 가득한 그런 집이네요. 뭐,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진짜. 완전 숲속의 집입니다, 숲속에. 1층 주방 옆에 이쪽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1층에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있는 거래요. 주방에서 나가는 다용도실. 여기도 다용도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 보면 전부 이게 베란다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에 이렇게 베란다 있기 되게 어려운데, 전원주택에. 건축한 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뭐 전체적으로 이 베란다 면적만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한 15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에 난방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의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이 안정감 있고 소나무나 단풍나무 그 외 유실수들이 이렇게 안정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건물에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조경의 나이가 집의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 인근에를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소나무 조경들이 과다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이 솎아내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을 좋아하시면 이 밑에 텐트만 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홈캠핑도 유행인데 이쪽에 차박을 하셔도 되고 홈캠핑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인근의 환경 한번 보십시오. 인근에 수백만 평이 다 국유림입니다.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이고요. 이 부동산은 마지막 동네 마지막 끝집에 나홀로 집입니다. 이 주택 건너편 지금 보이는 부분의 건너편에 집이 몇 채가 있긴 한데 동네에서 우측으로 빠져 있어서 이 집의 마지막 집입니다.